예, 바로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예, 시작하시죠. 예, 우선님 돌아올 거죠? 우선님 오늘 휴가입니다. 아, 예. 가시죠. 또 뭐, 이호진 교수님 좀 이따 들어온다고 그랬으니까, 예, 시작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전자공학부 이상문 교수라고 합니다. 지난주에서 사물지능에 대해서 또 지난주는 저희가 이제 CPS라는 플랫폼 관점에서 사물지능이 어떻게 이제 우리가 좀 다뤄야 되는지 좀 고민을 해봤고, 지난주에 이제 서다 교수님께서 그 과수원에 과일을 따는 이런 로봇을 뭐 생각하고 계시다 해서, 그러면 이제 사물지능에 이제 좀더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로봇 쪽에 학습하는 방법, 이제 그런 측면에서 연구가 어떻게 돼 있고, 저희가 이제 연구실에서 또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걸 좀 보시면서 연구를 만약에 그쪽으로 하면 어떤 게 필요하고 뭘좀더 깊이 있게 고민해야 되는지를 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내용 깊이가 필요하신 분은 이제 다음에 좀더 깊이 있게 살펴보면 될것 같고, 그게 아닌 상황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일부분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리뷰한다는 측면에서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 저희 연구실에서 했던 그런 내용들을 할때 이제 좀 질의응답 있으면 깊이 있게 질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면 공유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입니까? 화면 공유가 보입니까? 예, 잘 보입니다.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사물지능 두 번째, 로봇에 있어서 모방학습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중요한 내용은 이제 강화학습 내용이 주를 이루고, 강화학습이 개념을 알아야지만 이제 모방학습이란 걸좀더 우리가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내용은 강화학습에 대한 내용이고, 궁극적인 방향은 이제 저희가 모방학습이란 걸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행동지능이라는 개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물지능, 이게 전체 이제 큰 개념이라면, 그 중에서도 실제로 우리가 로봇하고 사람하고 인터페이스할 수 있는 그런 것에 해당되는 부분을 우리는 제가 이제 행동지능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의 지능형 시스템, 뭐 산업용 로봇이라든지 뭐 가전제품에서 나오는 지능 기술들은 센서 중심의 정보를 이용하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가 있고, 최근에 와서는 이제 저희가 내재적인 정보를 활용하는 단계에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이제 능력을 능가할 수 있는 인공시각, 또는 머신하고 사람하고 HMI죠. HMI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또 이제 자연어 처리 쪽입니다. 또는 이제 생체 신호를 감지해서 사람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웨어러블 기계, 이런 것들이 현재 이제 많이 연구되고 또 상품으로 나오는 그런 거라면, 이제 앞으로 다음 단계 우리가 계속 고민해야 될 거는 이제 기계하고 사람하고에 대한 인터페이스 해서 이제 어떤 행동 지능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계가 인간의 행동을 어떻게 모방해서 가르쳐 줄 것인가. 예를 들면 과수원에 과일을 따는 것도 이제 사실은 이제 사람의 행동을 모방하는 이제 그런 형태라고 볼수 있고, 이게 이제 사람이 혼자 하기 힘드니까 이제 로봇과 함께 상호 협력하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행동지능 시스템을 위해서 뭐 인공지능 AI 쪽에 연구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되고 있고, 각각의 이제 분야별로 우리가 살펴보면 자연어 처리 쪽에도 이제 지금 다양한 형태의 기술들이 이제 지금 현재 나오고 있고, 마찬가지 뭐 비전 쪽은 뭐 제가 설명을 안 해도 굉장히 전문가들도 많고 지금 굉장히 많이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에 반해 이제 저희가 이제 실제 로봇을 다루고 행동하게 하는 이제 그런 학습 방법은 이제 대표적인 게 강화학습입니다. 그래서 강화학습이
Q러닝, DQN이라 해서 Q러닝이 나오고 딥러닝을 이용해서 Q러닝을 하는 DQN 2013년도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간헐적으로 이제 DDPG 그 다음에 뭐 TD3 최근에 나오는 뭐 최근에 더 좋은 이제 기법도 나오고 있는데 위에 이제 자연의 처리나 영상 처리 쪽에 비해서는 실제 사물을 다루다 보니까 크게 이제 그렇게 빨리 기술이 나오지는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강화 학습 중에 분류로 이제 보여지는 게 이제 모방 학습입니다. 그래서 모방 학습은 크게 이제 행동 복제하고 그다음에 지금 역강화 학습 이렇게 이제 크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서는 행동 복제에서 벗어나서 딥러닝을 이용해서 역강화 학습을 하는 게일이라고 합니다. 이 게일이 2016년도 나오면서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새로운 게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연구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화 학습에서는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로봇을 가지고 뭐 학습을 시키고 제어를 한다고 했을 때 강화 학습은 이제 우리가 없던 모델을 모르는 상태에서 옵티마라는 어떤 입력을 찾아야 되는데 굉장히 많은 학습량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7축 로봇 같은 경우에 학습을 시키려면 보통 2박 3일 하면서 로봇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학습시키면 로봇이 고장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결국은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학습 데이터, 양질의 학습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런 걸 이제 취득하는 것부터가 이제 쉽지 않은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단계에서는 연구가 많이 되는데 실제 로봇을 가지고 뭐 적용한다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효과적인 결과를 얻은 게 이제 쉽지 않은 그런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게 모방학습이라 해서 사람이 이제 로봇을 그러면 뭐 선생처럼 가르쳐 주자 그런 의지에서 이제 이런 계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모방학습에서도 뭐 데이터를 얻기 어려운 거나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인공지능 기법에서 이제 전위학습 많이 쓰고 있죠, 현재.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연구가 아직까지는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어떤 행동은 보여주지만 요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 복제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의도를 모방하는 게 중요한데 자, 그것도 파악하는 게 이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이제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강학습에 지금 학습하는 방법하고 제가 말씀드린 이제 의도를 포함하는 모방학습하고 차이를 이제 요 그래프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자, 7축 로봇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원 그리기를 작업을 지시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빨간색이 이제 우리가 사람이 직접 이제 10번 이렇게 돌리면서 답을 가르쳐 준 겁니다. 로봇은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거다 하라고 가르쳐 주면 이제 강학습 방법이나 이제 다양한 방법이 슈퍼바이즈드 러닝이죠. 행동 복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따라 어느 정도 모양을 따라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많으면 잘 따라겠지만 저희 이제 초록색이 이제 슈퍼바이즈드 러닝 방법입니다. 데이터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학습에서 약간 오차가 생기는 이제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뭐 원을 대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초기 조건을 다르게 줍니다. 학습할 때는 이렇게 이제 일정한 초기 조건에서 원을 그렸지만 테스트할 때 초기 조건을 이와 같이 뭐 동떨어진 것에서 이제 테스트를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있던 학습, 즉 행동 복제에서 학습된 그런 형태는 제대로 된 트래젝터리를 전혀 나타내지 못합니다. 자, 이거는 저희가 이제 영상 인식 측면에서도 저희가 이제 AI 기술을 썼을 때 한 픽셀만 바꿔도 얘가 개가 고양이로 인식한다든지 그런 오류 나타난 것과 같은 결과 비슷한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에 사용되지 않은 그런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런 이상한 동작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예를 들어 자율주행 자동차나 이런 데 사용된다 그러면 굉장히 이제 위험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3차원 공간에서 보면 이제 더 심각하게 이제 그렇게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대신 이제 모방 학습이라는 방법을 쓰면 정확하게는 따라가지 않지만 나 대략 나는 이거 원을 그린다라는 걸 이제 대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이제 실험실에서 직접 실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학생이 직접 이제 이 로봇을 팔을 잡고 삼각형을 그립니다.
삼각형 그리고 해서 로봇이 교시 데이터를 가지고 10번 반복한 데이터를 가지고 했을 때 이 로봇이 이제 직접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면 뭐 사과를 뭐 따는 그런 로봇에서 한다 그러면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다 해서 하지는 못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사람이 이거를 학습시켜서 직접 가르쳐 줬을 때 반복 작업에 용이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활용하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개념을 이해를 하려면 먼저 이제 강화학습이라는 개념을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학습은 보여지는 이제 동영상처럼 이 카메라 이 로봇 팔 앞에 이제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빨간 공을 보내면 여기에서 이제 카메라가 빨간 공을 부딪히면 보상을 그때 최고의 점수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행동하는지 모르겠지만 반복하다 보면 자기가 이제 우연히 이제 그런 최고의 점수를 받는 그런 동작이 나옵니다. 그래서 학습을 무한히 이리 반복하고 나면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지 최고의 보상을 받는구나라는 걸 이제 학습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학습이 끝난 다음에는 지가 이제 알아서 빨간 공을 잘 이제 캐치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고 빠른 거지만 지금 벌써 이제 동작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제어 알고리즘을 준 것도 아니고 학습만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강화학습입니다. 그래서 강화학습에 대한 걸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고 뒷부분에 행동지능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학습은 왜 해야 되는가가 필요합니다. 이제 저희가 저는 이제 전공이 이제 제어 전공을 하는데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어떤 대상 제어 대상이 있으면 여기에 대한 모델이 있고 이 모델을 가지고 물론 이제 수학적인 모델이 되겠습니다. 수학적 모델을 가지고 얘를 이제 제어기를 설계를 해서 현재 상태를 피드백하고 제어를 해서 로봇을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러한 시스템이 굉장히 비선형성이 크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수학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좀 해결을 해보자 하는 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이 주변에 주변 환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 뭐 과수원에 쓰든지 로봇이 자율주행을 하든지 이 주변 환경의 변화가 굉장히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저희가 이제 화성에서 어떤 자율 탐사하는 그런 로봇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이제 굉장히 불안한 거죠. 그래서 풀리 모르는 그런 환경에 놓여져 있다. 그래서 학습을 통해서 점차 이런 것들 우리가 속의 목적을 달성하자. 그리고 변화하는 환경에도 적응할 수 있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학습이란 것은 필수 요건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 지능 시스템이다 하면 학습이 반드시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머신러닝 측면에서 좀 스펙트럼 구분해 보면 이제 슈퍼바이즈드 러닝, 그 정보 관점이죠. 정보를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정답을 알고 있는 그런 형태에서는 슈퍼바이즈드 러닝. 정답은 모르고 이제 입력 데이터만 있는 이런 상태에서는 언슈퍼바이즈 러닝을 씁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정보를 어느 정도 이거는 이제 보상이라는 거에 있습니다. 보상이라는 걸 받아서 강학습하는 그런 형태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먼저 슈퍼바이즈드 러닝은 뭐 뉴럴 네트워크를 써서 이제 많이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정답의 출력 데이터를 이제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확하게 파란색을 이 G 함수를 이 데이터를 대표할 수 있는 G 함수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어려운 점은 이제 정답 데이터를 항상 줘야 된다. 이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했던 제어 문제에 있어서는 제어기가 있으면 괜찮겠지만 제어기 없는 상태에서 이걸 만들자 하면 정답이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try and error로 학습해 가는 게 이제 강화학습이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측면에서 이제 unsupervised learning은 아웃풋이 없습니다. 정답이 없는 상태에서 입력 데이터만 이렇게 이제 펼쳐 놓습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펼쳐 놓고 보니까 여기에 이제 부류들은 노란색, 여기는 빨간색,
이제 파란색, 초록색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클러스터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정보가 상대적으로 슈퍼바이즈드 러닝보다는 적은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분류 작업, 클래시피케이션 하는데 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산적으로 저희가 이 그림에 보면 네 개를 분류할 수 있는 작업으로 우리가 함수를 만들어낼 수 있을 텐데, 자, 제어 문제에 있어서 로봇을 우리가 제어한다는 것은 연속적인 어떤 입력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보다는 좀 더 고도화된 연속적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디스크리트하게 분류할 수 있는 그런 문제보다는 복잡한 어려움이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강화학습은 정보 중에서 보상이라는 리워드라는 값만 주어집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어떤 칭찬을 하게 되면 그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런 행동을 유도하게끔 하는 그러한 방법이 이 강화학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어 관점에서는 옵티말 컨트롤하는 행위, 행동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강화학습이라고, 제어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에서 단지 디스크리트하게 몇 개만 분류하는 게 아니라 연속적인 시퀀셜한 어떤 옵티마를 결정을 계속해야 되는 그러한 일반적인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T에 대해서 어떤 옵티말 한 어떤 솔루션을 우리가 제공하는 U 옵티말 T를 찾아내는 그런 것들을 연속적인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강화학습이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강화학습을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이 이제 동물이라든지 뭐 음식을 주면 어떤 칭찬받는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걸음걸이를 배울 때, 그 다음에 어떤 스포츠를 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try and error 스킴을 가지고 계속해서 리워드가 최대의 리워드를 받을 수 있는 맥시마이즈 하는 그러한 행동을, 룰을 찾는 겁니다. 그 룰을 우리는 폴리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리워드를 맥시마이즈하는 폴리시를 찾는 게 이제 강화학습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블록 다이그램으로 도식화 시켜보면 이제 여기에 물음표로 되어 있는 부분이 로봇 또는 우리가 제어하고자 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제어기가 있고 거기에는 우리가 입력을 가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로봇이 또는 어떤 프로세스가 어떤 상태를 변화를 가져옵니다. 자, 그 또는 상태도 가져오고 이 상태와 그 다음에 액션에 대한 보상치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보상치를 가지고 이 제어기가 이 보상치를 극대화하도록 학습해가는, 자, 이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강화학습이 되겠습니다. 자, 근본적으로는 이제 우리 자연 생태계에서 사람이나 동물이 학습하는 거기에서 인사이트를 얻어서 이러한 알고리즘이 개발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어 관점에서는 강화학습 이퀄 제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에이전트라고 또는 제어기, 자, 그렇게 해보는 제어기는 지금 현재 입력과 상태에 대해서 어떤 가치가 부여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 B, C, D 네 개의 상태만 있다고 하겠습니다. 어떤 로봇이. 그러면 이제 각각에 대해서 보상치가 있고 그 보상치에 대해서 극대화할 수 있는 제어 입력을 우리가 찾아가는 그런 형태를 우리는 제어 관점에서도 강학습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연속적인 입력 을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게 있지만, 이걸 이해하기 위해 쉽게 하기에서는 이제 클래시컬 RL은 이산적인 상태와 액션을 가지고 먼저 해석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완벽하게 이해가 되고 알고리즘으로 구현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우리는 딥 뉴럴 네트워크, 딥 러닝을 이용해서 적용하면 컨티뉴스한 로봇도 이제 지금 제어를 할 수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강화학습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제어하는 사람하고 용어를 조금 달리 씁니다. 그래서 제어기에 해당되는 부분을 학습을 하시는 분들은 에이전트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프로세스와 리워드를 제공하는 파란색 박스를 우리는 인바이러먼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바이러먼트가 주어지는 것은 현재 리워드가 주어지고 그 다음 현재 넥스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정보를 줍니다. 자, 그걸 가지고 에이전트는
최적의 리워드를 받을 수 있도록 입력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과정에서 리워드와 현재 상태를 가지고 학습해가면서 최적의 옵티멀 입력을 찾아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먼저 environment의 특징부터 살펴보면 environment 모델은 마코프 디시전 프로세스를 모델을 사용을 합니다. 자, 마코프 디시전 프로세스는 뭐냐면 현재 어떤 XK 플러스 1이 차기 상태가 있으면 이 차기 상태에 영향을 주는 것은 XK에서부터 XK 마이너스 이전에 많은 정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전의 정보는 여기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현재의 상태만 넥스트 상태에 영향을 주는 이제 이런 랜덤 프로세스를 우리는 마코프 디시전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이산 시간에 로봇이라든지 우리 다이나믹 시스템이 이런 역할을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재 상태가 그 다음 상태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런 바뀐 상태와 입력에 의해서 보상 함수, 리워드 함수가 주어지는 형태로 모델이 주어지는 게 이제 environment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에이전트는 현재 상태 XK를 가지고 어떤 policy, 최적의 정책, 입력 유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상태 측면에서 state feedback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 대해서 옵티멀한 입력 유를 만들어내는 policy. 자, 이게 만들어내는 게 에이전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학습하는 목표는 뭐냐면 그 우리가 받는 리워드를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현재 X0에서 우리가 액션을 취합니다. 그러면 X1으로 바뀌게 되고 이 상태가 바뀐 게 다시 A1 액션을 취하고 X2 이렇게 해서 이제 쭉 무한대로 가면 X의 무한대 상태가 됐을 때 이때 이제 우리가 어떤 액션에 대해서 리워드를 받습니다. 각각의 어떤 행동에 대한 리워드를 다 받게 되면 이 리워드를 0에서 무한대까지 다 더합니다. 이때 더할 때 그냥 리워드만 더하는 게 아니라 디스카운트 된 값으로 더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다양하게 있는데 일단은 이제 유한한 어떤 리워드 값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디스카운트 값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쭉 우리가 이 리워드를 받아서 이 리워드가 어떤 상태에 있어서 보상이 얼마만큼 받을 수 있겠다라는 걸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워드를 맥시마이즈하는 그러니까 최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정책 파일을 찾는 게 이제 학습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뭐 대학원생들의 생활 패턴 뭐 거기를 이제 이런 마코프 디시전 프로세스로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시작하는 초기 상태에서 어떤 이제 연구실에 올라가는 뭐 B 상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커피 한잔 하는 뭐 A 상태. 그 다음에 연구를 시작해서 C 상태가 되고 C 상태에서 이제 좀 더 지쳐가는 뭐 어떤 상태 D 상태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잠자리에 들은 상태까지 여러 A, B, C, D, T 터미널 스타트에서 터미널 상태를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상태에서 이제 예를 들면 뭐 술을 마시러 간다든지 이런 상태로 이제 가면 다른 상태로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각각에 대해서 뭐 게임을 하거나 이랬을 때의 리워드는 이제 마이너스 리워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연구를 할 때 계속해서 연구를 반복하면 이제 마이너스 또 상태. 그 다음에 잠자리에 잘 들어갔을 때는 보상을 극대치로 주는. 또는 이제 술을 마시러 갈 때는 이제 보상을 일로 주고 이렇게 했을 때 이 트랜지션 변화하는 게 모두 이제 확률적인 랜덤 프로세스로 표현이 됩니다. 자, 이런 상태를 우리는 마코프 디시전 프로세스로 표현할 수 있고 각각의 어떤 상태에 있어서 리워드를 받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쭉 하루를 지나고 그 다음에 이런 생활을 계속 지났을 때 우리가 리워드를 계속 받아서 그 리워드 받은 것에 대한 expectation 평균 값을 우리는 그 상태의 value function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A, B, C, D가 어떤 모든 밸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밸류를 극대화할 수 있는 policy, 파일을 찾는 게 이제 우리 궁극적인 목적인데, 이제 그걸 찾기 위해서 가치 함수를 우리가 정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policy를
정하는 이제 확률을 이제 0.5로 하고, 그래서 이제 둘 중에 한 개 선택하는 걸 확률을 0.5로 하고, 디스카운트 밸류를 우리 1로 했을 때 각각의 이게 어떤 밸류 값을 이와 같이 최종적으로 어떤 값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각 상태 A, B, C, D 중에 최고의 이제 밸류를 가지는 건 지금 7.4라 해서 잠자리 들기 전에 나오는 이 가치가 이제 상태가 최대의 가치가 되겠죠. 그러면 이 우리가 행동하는 게 여기 상태로 가기 위해서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게 이제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 값을 어떻게 찾아지느냐 보면 이제 어떤 각 상태 스타트에서 터미널까지 초기 상태가 주어지고, 자 각각의 이제 랜덤 프로세스니까 확률적인 값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B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행동으로 이제 또는 스타트에서 어떤 행동으로 취했을 때 다음 상태로 가는 확률, 자 그거는 이제 확률적으로 A 상태로 보겠습니다. A 상태로 갈 때 B라든지 자기 상태로 가는 그런 확률이 앞에서 0.5, 0.5 이렇게 이제 확률 값으로 주어지면 리컬시브하게 계속 돌면은 이제 어떤 상태, 최종적인 어떤 상태의 가치가 결정 지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상태에 대한 가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액션 밸류 펑션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에 있어서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됐을 때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 어떤 상태가 있을 때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됐을 때의 이 리워드를 받는 그 expectation, 그것을 우리는 action value function, Q functio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D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행동, 자 잠자리에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다른 상태로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상태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행동을 했을 때 현재 받는 리워드가 있을 거고, 그러면 그 행동에 대한 expectation value, 자 그게 action value function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액션이 B 상태에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액션이 지금 두 가지 초이스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3.3이 있고 0.7이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개 중에 당연히 높은 C로 가는 액션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 D 상태에 있을 때 세 개를 비교를 두 개를 비교를 했을 때 우리가 좀 더 높은 밸류를 가지는 그런 결정을 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밸류 펑션과 액션 밸류 펑션을 이용해서 우리가 최대의 보상을 받는 그런 형태로 결정을 내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테이트 밸류에 대해서 결정되는 게 밸류 펑션, 그 다음에 스테이트 액션 밸류에 대해서 가치를 이제 Q 펑션 두 개가 주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옵티마란 폴리시 파일을 결정할 때 있어서 이 폴리시가 두 개의 단계로 나눠집니다. 자, 이게 이제 강학습을 RL을 공부할 때 이제 제일 기본적인 이제 원칙이 뭐냐면 옵티말 프린시플입니다. 프린시플. 자, 이게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A 상태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B 상태와 C로 갈 수 있는 결정이 두 가지 옵션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최종 골 터미널로 가는 데 있어서 자, B에서 C까지 가는 데는 코스트가 5가 든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C에서 D까지는 8이 든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1이 들고 여기서는 10이 든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게 우리 이 길을 가는 데 코스트라고 생각이 되면 이게 이제 10이고 이게 1이다. 바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이래 8이라 해야 되나? 14. 헷갈리네. 3, 4라 하겠습니다. 4. 예. 아니다. 4, 4, 4, 3.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가 4고, 여기 3 걸리는. 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현재 시점에서 여기는 3이 들고, 여기 4가 들면, 우리가 당연히 이제 코스트가 작게 드는 쪽으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되겠죠. 자, 근데 C 지점에서 보면 여기가 훨씬 코스트가 많이 드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여러분들이 A에서 터미널로 갈 때 B냐 C를 선택하라면 현재 시점에서는 보면은 C를 거쳐서 가는 게
결정을 하겠죠. 왜냐하면 지금 코스트가 3이 결정이 되니까. 자, 근데 전체를 봤을 때는 얘는 9가 들고 얘는 지금 11이 듭니다. 그래서 A가 원래 결정을 해야 될 거는 B로 이렇게 지나고 되면 우리가 찾는 옵티말 패스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여기에 있는 값이 현재에서 받는 리워드입니다. 그리고 여기 각 B와 C에서 저장된 어떤 상태에서 저장된 리워드, 자, 그게 바로 여기 있는 R로 표현된 그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내가 옵티말한 유는 어떻게 결정하냐면 현재 값과 그 다음에 이 다음 상태에서 저장된 최대 보상을 합쳐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지 옵티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통해서 문제를 푸는 게 이제 강화학습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state action value의 최적의 값을 찾는 것. 결국은 리컬시브하게 계속 이제 수렴하다 보면 이 value state가 최종적으로 가면 Q 값하고 V 값이 일정하게 수렴하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걸 수식적으로 이제 증명해 놓은 게 이제 다음 같은 수식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에 대한 리워드의 총합은 앞에서 있는 액션 밸류 펑션으로 우리가 다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최적의 폴리시 정하는 걸 우리는 파이라 되고 그 파이를 어떻게 찾는가. 자, 그게 이제 강학습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리워드를 극대화하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이 Q 펑션을 학습해 가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조금 이론적으로 너무 깊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요거를 좀 이해를 하면 뒤에 이제 우리가 로봇을 실제로 학습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이 핵심으로 우리가 다뤄야 될지 그걸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Q 펑션이라는 것은 현재 리워드와 next state에서 만들어지는 이 Q 펑션. 물론 이 Q 펑션은 뉴럴 네트워크로 학습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파라메터로 업데이트를 계속해서 시킬 거고. 자, 그래서 이 현재 상태에서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의 가치는 이와 같이 두 개로 분리해서 이제 계산을 할 수 있고 넥스트 상태는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이제 결정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상태를 결정시키는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하면 이제 모델을 아는 게 되겠고 로봇 같은 경우는 로봇 모델을 알아야지만 넥스트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그걸 모른다 하면 try and error로 이것을 해서 상태를 얻어서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value, action value function은 현재 reward에서 next state로 만들어지는 action value function의 합으로 표현되는 게 바로 벨만 equation이라고 불러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평균값을 우리가 구해서 expectation 값을 구해서 한다 해서 이거를 벨만 expectation equation이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상태의 가치는 어떻게 결정되느냐? 자, 현재 상태에서 모든 경우에 액션을 취합니다. A0, A1 뭐 다양한 모든 경우를 취해서 거기에 대해서 Q 값의 모든 expectation 어떤 정책에 따라서 결정되는 모든 Q 값의 expectation을 구한 거하고 같이 이제 나오게 돼요. 이때 이제 Q 값은 앞에 있던 벨만의 expectation equation 현재 리워드와 그다음 next 자, 두 개의 합을 가지고 우리는 Q 값을 결정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앞에 있던 대학원생 생활을 가지고 우리가 구해보면, 자, 현재에서 우리가 요 D 상태에 있다고 했습니다. D 상태에, 언제 스테이트의 밸류 펑션을 우리가 구해라 하면 어떻게 되냐면, 현재 리워드 1, 그 다음에 여기에 각각의 움직일 수 있는 랜덤 0.2, 0.4, 0.4. 해서 각각이 가질 수 있는 스테이트에 대한 밸류 더하기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확률적으로 이제 위쪽으로 가는 게 0.5 아래쪽으로 가는 게 이제 확률이 0.5 해서 합하고 나면 이제 현재 상태의 밸류 값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옵티말 Q를 우리가 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현재 시점에서 오른쪽 가르거나 왼쪽 두 개 이제 선택이 있다면 U는 플러스 1 또는 U는 마이너스 1 있을 때 플러스 1이 됐을 때 Q값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됐을 때의 Q값을 각각 계산해서 그 중에
최대 옵티말한 그런 것들을 찾아갑니다. 이제 그렇게 찾아가는 방법을 우리는 그리디 폴리시라고. 그래서 그리디 폴리시를 쓰면 우리가 맥시멈 리워드를 받는 옵티말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큐를 우리가 찾아가는 과정에서 옵티말한 큐는 현재 리워드에서 마찬가지 넥스트 상태에 대한 큐를 값을 쭉 해서 이제 찾아가는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맥시마이즈하는 값을 폴리시는 이제 원래는 0에서 무한대 시간에 모두를 다 재야지 진짜 옵티마를 찾을 수 있는데 이제 유한한 시간에 옵티말 폴리시를 우리가 찾아서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마찬가지 옵티말 벨만의 옵티말리티 이퀘이션은 현재 상태의 옵티말은 앞에서 있던 Q 값 중에서 이 Q 값을 맥시마이즈하는 액션을 취하는 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옵티말한 밸류 펑션을 얻을 수가 있고 그래서 앞에서 벨만 익스펙테이션 이퀘이션에서 여기 이제 스타 값으로 둘 다 대치하는 이런 형태로 얻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액션 내에서 옵티말 폴리시는 이와 같이 결정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액션 각각에 대해서 여기 초기 상태에서 두 개의 액션의 가치가 있겠습니다. 여기는 가치가 6이고 여기는 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빨간색으로 해서 C 상태로 바뀌겠죠. C 상태가 됐을 때 또 액션을 취할 때 또 다음 상태로 넘어가고 이때 이제 두 개의 Q 값 비교해서 최대 극대화하는 형태대로 답을 찾아갈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로봇의 어떤 행동, 이건 청소용 로봇이라고 하겠습니다. 청소용 로봇이 여기는 이제 충전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쓰레기를 줍는 자리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질 수 있는 상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상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0에서부터 5까지의 상태가 있고 각각의 상태에 있어서 쓰레기를 주면 우리가 리워드를 5점을 주고 자 충전을 하면 리워드를 1점을 준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오른쪽으로 우리가 U는 두 가지입니다. U는 플러스 1, 오른쪽으로 가는 거하고 마이너스 1, 두 가지 결정이 있습니다. 어떤 상태에 있어서. 그러면 어떤 각 여섯 개 상태에 대한 가치가 요 점수에서 이제 디스카운트 팩터 0.5를 주게 되면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리워드를 받는 값을 채워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는 어떻게 되냐면 오른쪽으로 갈 때에 각 상태별로 리워드 값을 이제 얻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네 번째 상태에 있는 게 5점 가장 크게 받게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와 같이 값이 결정이 되고 왼쪽으로 가는 것을 파란색으로 하면 왼쪽으로 할 때 여기 이제 첫 번째 상태가 1을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의 상태가 있을 때 Q의 두 개의 값을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파란색이 점선보다 높죠. 그래서 왼쪽으로 가게 됩니다. 첫 번째 상태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태에서는 Q 값을 비교를 해보면 점선을 더 높기 때문에 이건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오른쪽, 여기도 마찬가지 오른쪽에서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게끔 그렇게 결정을 내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용 로봇에서도 우리가 다음과 같은 강화학습의 메커니즘을 그대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간단하게 이제 매트랩으로 구현을 한 겁니다. 앞에 알고리즘을. 그래서 이제 F라는 거는 넥스트 상태를 얘기합니다. 넥스트 스테이트. 자, 입력을 플러스 줬을 때 오른쪽으로 이동, 마이너스 줬을 때는 왼쪽으로 이동하는 각각의 넥스트 상태를 나타내고 각 상태에서 이제 리워드를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리워드를 극대화하는 형태로 디스카운트드 밸류 0.5를 주고 앞에 있던 벨만의 옵티말리티 프린시플을 적용을 해서 Q값을 학습을 시킨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얻어지고 그러면 어떤 상태가 주어지면 자동으로 이제 우리가 최적의 옵티말 솔루션을 얻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알고리즘이 이제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개로 분류가 됩니다. 뭐냐면 이제 모델 베이스로 구할 수 있고 모델 베이스로 한다는 것은 xk 플러스 1은 f의 xk 현재 상태에서 다음 상태를 구하는 이 식을 안다는 겁니다. 대부분은 근데 이제 이런 걸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이용해서 모델을 기반으로 푸는 이제 그런 방법이 있고 이 모델을 모른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제 강화학습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또 다른 방법은 모델을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F 자체를 학습하는 방법이 최근에는 또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델을 아는 방법에서 다이나믹 프로그램에서 앞에서 있던 밸류 펑션을 학습하는 폴리시 이트레이션, 밸류 이트레이션이 있고, 그 다음에 폴리시를 직접 찾아가는 폴리시 이트레이션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최근에 연구되는 것은 이 폴리시 이트레이션 방법으로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또 강화학습 쪽에서는 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큐러닝이 먼저 만들어지고 온라인에 쓸 수 있는 살사 알고리즘이 나와 있습니다. 자, 폴리시 이트레이션을 우리가 그림으로 이해를 좀 더 돕자 하면, 자, 각각의 상태, 지금 4, 4, 16, 16개의 상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 목적은 뭐냐면 요 회색으로 있는 지점으로 가는 게 목적입니다. 어떤 초기 상태에 있을 때. 그래서 이제 모든 초기 상태는 이제 0의 밸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policy evaluation을 합니다. 그러면 각 상태에서 try and error로 4개의 방향으로 다 이동시켜 봅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리워드 받는 것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장소에서는 여기 이제 우리가 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쭉 이렇게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네 개의 방향에 대해서 동일하게 가지게 되는데, 이 중에서 이제 각 상태별로 폴리시에 대한 가치를 평가해 보면, 여기 첫 번째 거는 왼쪽으로 가는 게 이제 훨씬 이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솔루션은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마이너스 1에서 제로로 가는 게 이제 최적의 입력이라는 걸 판단하기 때문에 폴리시 이트레이션을 하게 되면 다음 같은 상태가 되고, 여전히 이제 여기 네 개의 파트는 어느 쪽으로 가든지 같은 리워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정이 못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두 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게 폴리시 이트레이션에서 방향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상태가 되었을 때는 또 이제 디스카운티드 리워드가 돼서 자, 다음 같은 값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 state value 함수를 가지고 만약에 이 상태에 있게 되면 왼쪽으로, 또는 여기 있으면 또 왼쪽으로 가서 마찬가지로 원하는 목적지에 갈 수 있게 되고, 자, 그 다음 상태에서는 위쪽으로 왼쪽으로 가는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반복하게 되면 쭉 해서 policy evaluation과 iteration을 반복하면 자, 다음 같은 최종 값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스테이트 밸류를 가지고 최적의 우리가 패스를 찾아가는 옵티말 폴리시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알고리즘에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있고, 즉 이제 데이터를 미리 다 얻어서 학습시키는 겁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고, 실제 로봇을 해서 이제 실제 온라인에 학습하는 그런 방법으로 나눠집니다. 자, 또는 이제 Q 값을 우리가 구할 때 이 밸류의 최저값, 최저값을 이제 이용을 찾아서 요거를 이제 계산하는 옵티멀 폴리시를 계산 미리 해 놓고 하는 거를 이제 오프 폴리시라고. 이제 실시간적으로 이제 우리가 Q 값을 이제 폴리시를 최적의 옵티마를 찾기 위해서 Q값을 찾는 것을 우리는 onPolicy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Policy를 실제적으로 우리가 찾느냐 아니면 옵티마를 찾아서 우리가 쓸 거냐,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패스에서 두 개로 각각 나눠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OffPolicy를 보면 Q의 옵티마를 값을 이제 미리 찾습니다. 그래서 벨만의 앞에 이퀘이션에서부터 우리는 이와 같이 이 식을 가지고 이 값을 이제 옵티마를 찾는 과정에서 이터러티브하게 Q 값을 이와 같이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값에서 Q 값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Q 값이 결정이 됐을 때 이제 이 Q 값의 맥시멈을 결정하는 U를 우리가 찾는 방향으로 Q를 업데이트하는 이런 형태가 오프 폴리시가 되겠습니다. 자, Q러닝이 대표적인 오프 폴리시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Q 값이 있으면 초기 상태에서부터 이건 학습 레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벨만 이퀘이션에서 Q를 맥시마이즈하는 U를 정하게 되고, 자, 요 리워드와 현재 Q 값하고, 그래서 이제 디퍼런스죠. 템포럴 디퍼런스 값을 가지고 Q 값을 업데이트해 나가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게 Q러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은 모델을 아는 상태에서 각각의 이제 액션들을 모두 취해 봅니다. 그래서 어떤 최종의 골이 될 때는 이 경우의 수가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계산 시간이 굉장히 컴퓨테이션을 버든이 큰 게 이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에 반해 우리가 템포럴 디퍼런스를 사용하게 되면 현재 상태에서 요 차이 되는 값만 이용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미니멈을 못 찾을 수도 있습니다. 템포럴 디퍼런스 값을 이용하게 되면. 그러나 이제 빠르게 우리가 어떤 값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찾는 그런 데서는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큐러닝 알고리즘을 정리를 해보면, 자, 초기, 어떤 초기 조건에 대해서, 자, 우리가 옵티멀 폴리시에 의한 UK를 찾습니다. 그거는 이제 Q 값에 의해서 결정을 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넥스트 상태가 측정이 되고 리워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Q 값을 업데이트를 합니다. 자, 다음과 같은 앞에 벨만 옵티멀리티 이퀘이션에 의해서 Q 값을 계속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러면 이 Q 값에서 우리가 최적의 U를 찾는 형태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탐험했던 그 결과만 가지고 우리가 유를 찾게 되면 로컬 미니멈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탐험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가끔은 한 번씩 우리가 그 안에 있는 행동 이외의 것을 우리가 탐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exploration, 기존에 있는 데이터 중에 맥시멈을 선택하는 유를 하는 걸 exploitation. 그래서 두 개를 번갈아 가면서 우리가 해야지 RL의 퍼포먼스를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에서 그리디 폴리시 방법 중에 한 번씩 우리가 다른 값을 이제 트라이 해보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입실론 그리디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랜덤한 어떤 액션 취해서 U를 결정을 하고 1-ε 확률론은 기존에 이제 맥시멈 한 그런 값들 행동을 취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했던 입실론 그리드, 입실론이 0.3일 때 청소용 로봇에 취해보면 이제 앞에서 했던 Q값이 다음같이 바뀝니다. 그래서 Q값이 이렇게 해서 수렴해서 어떤 일정한 값으로 수렴하게 되고, 이때 각 상태가 됐을 때 명확하게 우리가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가 좀 더 명확하게 글로벌한 미니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온라인 폴리시를 보면 대표적으로 이제 알고리즘이 살사 알고리즘입니다. 살사 알고리즘은 현재 상태에서 스테이트와 액션을 취하면 리워드와 넥스트 상태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액션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폴리시 그레디언트 이트레이션 방법을 취하게 되고, 자, 앞에 하고 다른 게 뭐냐면 앞에서는 이제 Q 업데이트 하는 건 똑같은데, 자, 여기서 Q값은 맥시멈을 취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넥스트 상태에서 Q값만 이트레이션 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이 방법은 폴리시 이트레이션 방법 중에 우리가 정책 파일을 찾는 방법 중에 한 개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Q러닝은 밸류 펑션을 이트레이션해서 찾는 그런 방법의 대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최적의 폴리시를 찾기 위해서는 앞에서 있는 정답, 요게 이제 타겟이라고 했습니다. 타겟 네트워크와 그 다음 현재의 밸류 폴리시 값의 차이 해서 타임 디퍼런스, 템포럴 디퍼런스를 가지고 학습을 하는, 자,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살사를 하냐면 현재 상태에서 액션을 취하고, 그러면 액션 취하게 되면 리워드가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상태로 바뀌고, 그래서 이제 액션을 찾는 폴리시를 찾게 되는 이런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살사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알고리즘은 앞에 있는 큐러닝하고 똑같습니다. 자, 순서대로 되지만 요것은 이제 우리가 여기 있는 Q 값을 next U K plus 1을 찾는 이런 형태에서 Q 값을 업데이트한다. 자, 그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개가 다 필요하죠. 이제 exploration과 exploitation. 살사에서는 우리가 보통은 Q러닝에서는 입실론 값을 우리가 제로로 하면서 수렴하는 옵티마를 찾는데, 이제 살사에서는 폴리시를 이제 그리드를 계속해서 찾아가면서 이제
exploration을 끊임없이 해주는 이제 그런 형태를 취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policy를 향상하는 방향으로 업데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exploration과 exploitation 두 개를 보면 우리가 이제 찾는 exploitation은 기존의 답에서 q 값에서부터 optimal한 u를 찾는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이만한 이제 금화를 찾아낼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exploration 탐험을 해서 이와 같은 더 글로벌 미니멈 한 것을 찾을 수 있을 때는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잘 학습해서 이제 우리가 활용하느냐에 따라 성능이 결정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강화학습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었고 이 강화학습하고 다르게 이제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역강화학습입니다. 그래서 강화학습은 앞에서 보상, 리워드가 주어지는 상황에 있어서 이 리워드의 어떤 정책을 내렸을 때 리워드를 최대화, 극대화할 수 있는 옵티멀 폴리시를 찾는 게 이제 강화학습의 핵심이 된다 그러면 자, 이 리워드가 우리가 로봇이나 이런 걸 쓸 때 보면 이걸 정의하기가 쉽지 않고 또 실제 실험 상태에서 리워드를 받는 게 뭐 시뮬레이션에서는 인바이러먼트에서 이를 찾겠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이 리워드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 리워드가 주어지면 옵티멀 폴리시는 우리가 RL을 통해서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리워드가 중요한데 이 리워드를 우리가 만들어 보자. 자 그렇게 해서 그건 어디서 만드느냐? 전문가가 그 데이터를 주자는 겁니다. 어떤 상태에서 전문가가 실제로 학생이 약간은 로봇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줬을 때 이제 옵티멀 폴리시를 우리가 주어주는 겁니다. 이게 엑스퍼트가 주는 거죠. 거기서부터 리워드를 자칫 만드는 이거 반대죠. 그래서 인버스 레인포스먼트라는 얘기. 자 앞에서는 우리가 이 인바이러먼트가 주어졌을 때 여러 시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학습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데이터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람이 이런 엑스퍼트를 준다. 자 그러면 데이터량이 굉장히 줄어들죠. 그러니까 뭐 선생이 좀 가르쳐주면 훨씬 나은 거고 강학습은 시도, 트라이 앤 에러로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때는 이와 같은 역강학습 방식이 오히려 로봇을 우리가 학습시키는 데 유용한 방법이 아닌가 해서 이제 역강학습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자, 역강학습의 계보는 모방학습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많이 이제 대표되고 있는데 모방학습은 크게 이제 역강학습 또는 이제 행동 복제 크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행동 복제는 우리가 이제 이 부류는 supervised learning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행동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근데 문제는 앞에서 보여드렸듯이 초기 조건이 달라지면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역강학습은 의도를 좀 파악하는 그런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강학습이 2000년대에서부터 여러 가지 형태대로 이제 연구가 되었는데 뭐 SVM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 하다가 2016년에 게일이란 딥러닝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딥러닝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지금 이제 디게일이란 것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쓰면 과거에 했던 방법보다 굉장히 적은 데이터로 학습 속도도 빠르게 우리가 로봇 같은 거에 적용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동 복제하고 모방 학습하고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연자가 이걸 우리가 정답을 가르쳐 줍니다. 이제 로봇의 관절의 각도와 각속도, 라이더 센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학습을 하는데 모방 학습을 하면 이와 같이 행동이 비슷하게 보이죠. 그런데 강학습 최근에 나오는 이제 TD3라는 강학습을 하면 앞으로는 가는데 학습이 보면 이상한 행동, 원래 행동하고 조금 다른 이상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원하는 그런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모방학습 방법을 취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16년도에 게일이라는 게 이제 처음이 나왔을 때 이제 그 블록 다이그램을 살펴보면 기본적인 오른쪽으로 보면 이 오른쪽이 이제 강학습 RL입니다. 그래서 인바이러먼트로부터 액션을 취하면 옵티멀 폴리시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런데 리워드가 만들어내야 되죠. 그래서 리워드를 만드는 방법이 엑스퍼트 데이터에서부터 그 다음에 지금 폴리시를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A해시라면 정답의 액션입니다. 그럼 두 개를 비교를 해서 이걸 정답과
그다음 가짜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제 리워드가 0하고 1 사이의 값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1에 가깝다는 것은 정답, 엑스폴트에 가깝게, 그 다음에 0에 가깝다는 것은 이제 가짜에 가깝다 해서 이 폴리시 네트워크이 A-hat이 이 리워드를 0하고 1 사이, 즉 엑스포트 데이터에 가깝게 만들어주도록 얘를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문가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 리워드가 복원이 되면 이 리워드를 가지고 폴리시를 학습을 한 그것을 이제 적용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에이전트는 엑스퍼트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데 있어서 의도를 우리가 파악해서 따라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는 이유가 이제 여기에 개인이라는 학습 모델을 여기다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그런 것들을 그대로 여기에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리스트 스퀘어 디겔이라는 알고리즘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DDPG에 대한 여기 강학습 그런 것에 대해서 여기서 보면 새로운 리워드 펑션을 디스크리미네이터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는 새로운 함수를 우리가 좀 수정을 해가지고 리워드를 해보면 이제 로봇에 적용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형태를 조금 수정해서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있던 로봇을 학생이 이제 엑스포트 데이터를 각 관절의 입력 부분과 현재 상태 모두 데이터를 이제 액션과 스테이트를 저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엑스포트의 트레젝토리 현재 상태 그 다음 액션 그 다음에 다음 상태 액션 이걸 모두 데이터를 가지고 역강학습에 적용을 시키면 리워드 함수가 복원이 됩니다. 자, 이걸 가지고 레인포스먼트 러닝에 그대로 적용을 시키면 옵티멀 폴리시로 엑스포트 데이터가 그대로 복원되는데 그냥 행동만 복원되는 게 아니라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형태로 학습을 시켰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게 만약에 동그라미다 그러면 동그라미의 의도를 따라서 초기 조건이 다르더라도 모방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자 다음과 같은 5kg하고 15kg짜리 무게를 가벼운 문체는 오른쪽 뭐 무거운 물체는 왼쪽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 걸 학습을 시킨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초기 조건이 다른 이러한 다른 무게를 줬을 때도 학습하면 그 의도에 따라서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을 알아서 이제 이동하는 그런 학습으로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학습을 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한다 그러면 센서를 이용해서 정보를 획득하는 게 제일 쉽겠죠. 근데 우리 학습을 통해서 좀 더 수월한 로봇을 학습을 시키는 방법이 있어서 의도란 것들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실제적인 로봇에 적용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강학습 기반으로 엑스퍼트 데이터에 각각의 상태와 액션을 우리가 데이터를 취하고 자, 액션은 실제로 어디에 있냐면 모터 토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엑스퍼트 데이터로부터 얻기 어렵기 때문에 저기에서 나오는 이 계산된 토크를 우리는 학습 데이터로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디게일이라는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앞에 있던 우리가 실제로 토크에 대한 레퍼런스를 우리가 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 실제 토크가 들어오게 되면 로봇이 원하는 형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학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우리가 사용한 방법을 보면 학습이 이와 같이 이제 다른 것보다 굉장히 빠르게 학습이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도 훨씬 적은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동그라미를 그리는 그림을 적용을 시켰을 때 이건 3차원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10번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그 적은 데이터만 가지고도 우리가 실제로 이런 로봇을 동작시키는데 무리 없이 동작을 시킬 수 있었고 삼각형 마찬가지 결과를 사각형 그래서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의도를 쉽게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로봇을 가지고 원을 그리는 걸 그러니까 가상 환경에서 실제로 이제 요거를 학습한 걸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로봇이 직접 교시 데이터, 실제 로봇에다가 학습 데이터를 얻은 걸 가상 환경에 적용시켰을 때도 똑같은 우리가 학습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역강학습이 이제 보면 엑스포트가 이와 같이 주면 이제 뭐 강학습을 하면 뭐 모양이 좀 다르죠. 그래서 역강학습을 하면 요 행동 패턴이 엑스포트 데이터를 주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뭐냐. 최종적으로는 행동지능 시스템인데, 이 행동지능 시스템은, 요게 이제 머신파트 로봇이고, 로봇에는 내부적으로 제어기가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제어기가 자동으로 제어를 하려면, 위에서 이제 사람이 해주는, 그렇게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 바뀜에 따라서 학습해서 이제 의사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에 대한, 모션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션에 대한 명령을 주면 제어기가 이제 그걸 추정하게 되겠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 이제 의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생체 신호를 이용하거나 의도 파악하는 그런 것들을 센서를 이용해서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아 나는 어떤 행동을 하는 거다, 이제 어떤 행동 규칙을 여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블럭이 우리가 실제로 컨트롤러까지 해서 행동지능 시스템이 되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물을 움직일 때 있어서 관측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사람이 인지하는 부분을 전체 통틀어서 해야 되는데, 지금은 현재 상태에서 학습이라는 것은 이 머신 파트와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위즈덤에 해당되는 학습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이 부분만 지금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 이쪽 휴먼 파트는 지금 아직까지 이제 기초과학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휴먼 파트에 해당되는 부분은 실제로 이제 생체 신호를 이용해서 의도를 파악하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이제 지금은 뭐 자연어 처리라든지 아이 트래커 뭐 여러 가지 방식에서 연구가 되고 있고, 그 행동을 통해서 기계가 이제 자율로 움직이게 되면 기계가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운전을 할 때도 우리가 실제로 사람이 의도하고 자율주행으로 움직이는 부분하고 충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잘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나중에는 연구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제 머신 파트는 이제 실제로 구현하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행동이 생성이 되면 여기 이제 제어기인데, 앞에서 기존의 제어기 형태에다가 역강학습이 들어간 부분이 파라메터로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학습 기반의 제어를 하는, 그래서 학습할 때 어떤 행동에 의도가 들어오게 되면 머신이 이제 의도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단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서 살펴봤던 모방 학습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틀은 강학습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바이러먼트에서부터 관측을 통해서 어떤 경험 데이터를 가지고 최적의 폴리시 정책을 내리는 것으로 학습을 하게 되고, 그런 정책에서 액션을 취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리워드를 받게 되는데, 이 리워드 자체를 엑스퍼트 데이터에서부터 우리가 얻자. 자, 그렇게 하는 게 이제 IRL이 되겠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이 행동을 행동 데이터에서부터 우리가 또이 리워드 함수를 복원시킬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요런 거를 실제 코드를 구글에 이제 코랩이라는데, 제가 이제 샘플 코드를 올려놓고, 최근에 이제 강학습에 제일 많이 쓰는 게 DDPG라는 걸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이제 내용에 대한 알고리즘은 여기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요거는 로봇이 미로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DDPG 알고리즘을 통해서 쭉 해서 앞에서 설명드린 강학습 알고리즘에서 솔루션을 타는 단계고, 두 번째 거는 요거는 이제 인버티드 펜들럼 문제인데, 이렇게 이제 거꾸로 세워놓은 문제를 학습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지 이제 그런 설명하고 코드까지 모두 여기 자료를 보시면 쉽게 이제 앞에 설명했는 이론을 학습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마운틴 카라에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목적지에 도달하는데, 트라이 앤 에러로 강화학습을 통해서 찾는 그런 형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너무 이론적으로 설명드린지는 아닌지, 여기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 팀장,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것 같은데. 좀 어려운 분야라 가지고. 아니, 근데 어려운 분야를 쉽게 생각하고 우리 하려고 마음먹은 거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한번 질문 한번 해보시죠. 예, 저참 교수님께서 지금 연구하시는 게 네. 저 로봇의 움직임에 대해서 인공지능적으로 네. 행동하는 것을 연구하시는 네네. 거라고 이해하고 네, 돼요? 맞습니다. 예.
아, 그러면 저희가 예전에 한번 생각했던 거는 과외를 찾을 때, 네. 과외를 수학하는 로봇 같은 경우는 과외를 찾는 게 중점이기 때문에 네. 그 영상적으로, 영상 비전 속에서 인공지능으로 과외만 서치하고, 네. 그다음에 과일 그림만 그리와 이치만 찾아서 로봇팔을 움직이고, 그다음에 이동하는 것은 라인 트레이서나 이런 거 간단하게 해서 움직이면 조금 더 쉽지 않을까 네네. 접근하기가. 쉽게 해결할 수는 있는데, 그게 이제 사실 그런 과수원이나 이제 그 어떤 정형화되지 않은 이런 환경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에 인지나 이런 쪽은 많이 연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특화해서 뭔가 새로운 걸 하고 남들이 하지 않는 그런 걸 뭔가 해야지 우리가 새로운 걸할수 있는데, 말씀하신 부분은 많이 이제 비전 쪽에서도 하고 합니다. 근데 많이 안된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라인 트레이스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실제 환경은 안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런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환경이 됐을 때 얘를 어떻게 쉽게 지능형 시스템으로 만들어 갈수 있을까? 그런 걸 지금부터 남들이 안 하는 걸 해야지만 앞서 나가지 않을까 해서, 저는 원래 전통적인 제어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이런 문제를. 근데 여기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거를 나는 학습을 통해서 해결해 보자. 그래서 학습이란 게 지금은 뭐 설명드린 부분이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인 원리를 좀 하면 좀좀더 이제 못 풀던 문제를 쉽게 풀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금방 질문한 내용 중에 과일을 내지는 뭐 쉽게 좀큰 덩치로 보게 되면 호박이라고 봅시다. 호박이나 수박 네. 아니면 참외, 그런 경우에 비전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하고, 네. 비전으로 디텍션만 되면은 전통적인 방법으로 수확하는 거는 쉽게 할수 있을까요? 사람이 개입 없이? 아, 그것도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지금 앞에서 제가 행동지능 시스템이라고 한 부분이 있는데, 다시 화면을 다시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발표드린 요 전체 행동지능 시스템에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옵저베이션에서 이제 센서를 이용하면 어떤 의사결정 내리는 데 부분에 있어서는 요 부분은 클리어하게 할 수는 있어요. 좋은 그뭐 비전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했을 때.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환경에 있어서 어떤 모션을 취하고 디시전을 내는 데 있어서는 정형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냥 일반적인 형태의 제기로 그걸 한다 그러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질 수 있어요. 그 말씀하신 부분을 해결하려면 일단은 위치, 정확한 위치를 잡는 그걸 어떻게 이제 갈 건가요? 이거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쉽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게 이제 궤적입니다. 그러면 어떤 뭐 호박을 따는 데 있어서 어떤 궤적으로 어떻게 이제 해야 될 건가? 뭐이 환경에 따라서 모든 상황이 다 다른 거에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다음 세 번째 이제 해야 될게 어떤 힘입니다. 뭐 호박의 줄기에 따라서도 같은 게 일정하게 이제 해도 뭐 잘리는 게 있고 또 아닐 수도 있고, 이세 가지를 동시에 이제 해결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제 단계별로 위치만 하는 제어하는 거는 이제 기존 제어기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위치뿐만 아니라 궤적이라든지 어떤 힘을 줘야 되는 이런 문제를 풀때 있어서는 여기에 있는 어떤 디시전, 모션은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게 그럼 이제 궤적이라는 전통적인 게 네. 지금은 그 로봇팔의 움직임을 얘기하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위치에 따라서 아니면은 주변의 방해 뭐 여러 가지 제약 상황에 대해 따라서 궤적을 움직인다는 걸 네, 의미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뭐 호박만 디텍션 하는 건 괜찮지만, 호박 위에 뭐 어떤 가지를 피해야 되고 뭐 이런 다양한 게 있으면 그걸 다 인식하고 했을 때, 그러면 컨스트레인트로 다 작용하거든요, 어떤 행동에 있어서. 그럼 그 컨스트레인트를 풀수 있는 최적의 입력, 액션, 어떻게 찾을 건가? 그런 문제가 이제 굉장히 쉬우지 않은 앞에 있는 그런 문제를 풀어야지만 얘기가 결정이 됩니다. 예, 그렇다면 이런 외부 환경적인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 예를 네. 들어서 공장이나 실내 환경, 네. 예, 변수가 최소한으로 줄어들 수 있는 환경이라면 네.
조금 접근하기가 네, 쉽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연구되는 거는 그런 assumption, 정량화된 그런 문제를 만들어서 우리가 계속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좀더 비정형화된 이런 문제로 확장해 나가는 이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과수원 적용하는 건 저는 조금 무리지 않나. 아직 현재 기술로는 조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과의 그 이호 교수님이 지금 창업해서 하고 있는 그게 HMI와 관계되나요? 어떻게 아, 되나요? 예, 맞습니다. 혹시 HMI는 제가 여기 그림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여기서 분명히 들어가는 건 이제 사람하고 머신하고 어떻게 인터페이스하고, 그 다음에 로봇이 사람의 상태를 인지해야 되고, 사람이 로봇의 어떤 그 인터페이스를 또 감지해야 되고, 그 상호간의 작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요즘 이제 메타버스라고 많이 이제 유행을 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HMI 기술의 하나로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기초적인 연구가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나오는 그 앞에서 얘기했는 그 지금은 강화학습보다도 역강화학습이라는 얘기는 결국 엑스퍼트라는 얘기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각 분야별로 엑스퍼트 자체가 엑스퍼트가 어떤 일들을 이렇게 막 알고리즘을 한다거나 뭐 학습을 시키는 개념들이 아니고 실제 오퍼레이션하고 하는 거는 전문가 각각 전문가가 다르잖아요. 그 필드의 전문가하고 공장에서 어떤 작업을 하는 작업자들이 전문가라면은 실제 강화학습을 하거나 뭐 이런 그 머신러닝을 하는 이런 쪽의 사람들 다르잖아요. 그 괴리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은 따로 뭐 혹시 뭐 사례나 이런 걸 가지고 들건 없나요? 아직 실제 그러니까 지금 연구가 강학습 쪽에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 그다음 역강학습은 아주 미미합니다. 많이 하시는 분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같이 이제 제어 연구하시는 분이 실제적인 피지컬한 걸 다루면서 해야지만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데, 지금 컴퓨터 사이언스나 이렇게 연구하시는 분들은 시뮬레이션 단계에서 알고리즘 테스트 위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학습 효과가 좋은지 안 좋은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피지컬한 걸 다루는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이제 연구가 많이 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연구하시는 분들 많지는 않다는 거죠. 그만큼 로봇공학 하시는 데서 조금 AI 쪽에서 기술 도입해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제 하시는 분들 뭐 컴퓨터 쪽에 AI 하시는 분들은 주로 인지 쪽에 주로 많이 연구하시고, 실제 피지컬한 걸 다루면 여전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학습 데이터 자체에도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 시뮬레이션은 잘 되는데 실제 적용 안 돼요. 그게 이제 굉장히 그 실제하고 괴리감이 있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서는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있는데 그좀 마이너한 거,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합니다. 일반화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오늘 예로 들은 내용들이 대부분 다 심플한 거라고 봐도 되나요? 그렇죠. 제가 이제 궁극적으로 지금 지향하는 부분은 뭐냐면, 예를 들어 지금은 AI가 지금 뭐냐면 그림, 예를 들면 유명한 그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거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복제하고 뭐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이 그림을 로봇이 이걸 그린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유명 화가가 있는데 이 사람의 행동 패턴에 그림 그리는 걸 그대로 복제를 해요. 자, 그렇게 하면 유명 화가 그리는 거를 로봇이 대신해서 그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프린팅 하는 게 아니라 직접 그리는 거죠. 가치가 다르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그런 걸 하기 위한 기초 연구 단계에서부터 학습을 좀 이용해 보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고, 심플하지만 이게 이제 많이 연구는 조금 초기 단계다, 다른 연구보다, 다른 AI 기술보다는 초기 단계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좀 뭔가 실제 로봇을 사시려고 하니까, 하시려고 하면 이런 방향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또는 다른 분들은 그냥 강학습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강학습만 할때 실제 적용하는 단계에서 애로사항은 여전히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대한 양질의 데이터를 얻는 다양한 또 문제 때문에. 우리 쪽에서는 그 유진 씨가 좀 자료를 많이 본거 아닌가요? 질문 없어요? 소리가 안 들려요? 소리가 안 들립니다.
저는 그 영상 인식 쪽으로 조금 봤었는데, 네. 강화학습보다는 지도학습 쪽으로 맞습니다. 봐가지고, 이쪽은, 네네. 네. 이쪽은 아직 좀 문외한이라서, 궁금한 게 있다면은, 그 로봇팔로 궤적 그리는 그 연구하셨을 때, 그 전문가 데이터가 10회밖에 안 되고, 네. 그리고 그 알고리즘을 사용하셔서 한거 맞나요? 디게. 네네, 맞습니다. 디게를 이용해서, 디게. 아, 이렇게 해서 100번 반복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로 나왔다고 하셨잖아요. 예. 혹시 이만큼 반복하는데 그뭐 시간이나 이런 건 얼마나 걸렸는지 좀 궁금합니다. 실제로 로봇을 제가 이제 티칭할 때 데이터 게더링 하는 그 실제 시간은 10번 반복하니까 한 10분 정도밖에 안 돼요. 실험하는 단계는. 네. 그리고 로봇 실제 피지컬하게 움직일 때는 뭐 실제 강화학습을 한다면 저희가 이제 다른 학생도 저희 로봇을 뭐 학습하는 데 사용했지만 강화학습 쓸 때는 뭐 1박 2일로 뭐 10시간 넘게 학습하더라고요. 그것도 랜덤하게 움직이니까 결국은 로봇 관절이 고장 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쓰기에는 굉장히 힘든 상황인 거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썼을 때 10분 정도의 데이터를 하면 되고, 그다음에 앞에 있는 그 엑스퍼트 데이터 가지고 알고리즘을 이제 랜덤하게 샘플링해서 앞에 이제 100개의 데이터를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학습할 때도 강학습으로 이게 서칭하는 게 아니고 이제 엑스퍼트 데이터로부터 리워드를 복원하는 데 이제 시간은 그렇게 많이 학습은 안 걸립니다. 학습 시간도 짧고. 그래서 이제 뭐 했을 때 정확도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지금 단점 뭐냐면 정확 위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리워드를 정확하게 디파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에러 값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정밀 제어할 때는 이제 그러니까 제어 쪽하고 그다음 학습하고는 병행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위 레벨에서 어떤 모션을 취할 때는 학습을 하지만 정밀하게 제어하는 측면에서는 전통적인 제어 방식으로 넘겨줘야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 또 폴스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학습과 기존의 전통적인 이런 방법하고 조금 병행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습 효과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역광학습을 쓰니까 학습 뭐 하는 시간이라든지 그런 뭐 그러니까 임베디드화 하기에는 훨씬 나은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다른 질문 없습니까? 예, 뭐. 아, 한 가지. 교수님,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예. 예, 궤적을 학습해가지고, 그 네. 강화학습을 하는데, 그 네. 궤적의 그 동선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길어지거나, 블로우가 좀 많이 길어지면, 그거를 학습하는 데에는 뭐 횟수가 늘어나거나 아니면 뭐 강화 그 학습 횟수가 늘어나거나 아니면 엑스퍼트가 늘어나야 되거나 뭐 그렇게 네. 해서 그 부분은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문제 건지 당연히 됩니다. 뭐 예, 그 데이터가 양이 많아지고 복잡한 타스크가 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학습이 잘안 되고, 그 다음에 일반화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고, 지금은 그러니까 공장에서 심플하게 어떤, 전문가가 어떤 반복 작업을 할때잘할수 있을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한 거고. 그래서 사람의 행동이 결국은 이런 겁니다. 그둘 중에 하나를 판단하는, 디시전 하는, 그런 뭐 공장에서 예를 들어서 버튼을 A를 눌러야 될지 B를 눌러야 될지 이런 걸 판단할 때 어떤 상황에 대해서 판단하는, 이런 데서 행동 학습. 또더 나아가서는 뭐냐면 시퀀셜한 학습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프로세스가 A, B, C를 거쳐야 되는 프로세스가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유한한 어떤 행동 패턴을 학습해서 로봇을 대체한다든지, 이 정도 레벨은 충분히 쓸수 있다 생각되고, 지금 테스트한 거는 뭐냐면 연속적인 행동을 얘가 학습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측면에서 바라보시는 거고. 그걸 더 나아가지고 복잡한 타스크, 예를 들면 상자를 뭐 이렇게 싸가지고 막 한다, 그렇게 됐을 때는 얘를 모듈화 좀 시켜야 돼요. 전체 한꺼번에 하는 거는 무리고, 조금 해서 어떤 행동을 A 단계를 거치고 B 단계 해서 서비스화하는 거. 지난 시간에 했던 그런 개념을 좀 해서 학습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물론 이제 좀더 딥하게, 그 다음에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하면 되겠죠. 근데 거기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조금 그다지 크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질문도 마지막 질문 없으면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혹시 그 교수님이 아, 나 지금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아이템으로는 회사 차려서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런 게 없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상용 제품화되는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예술적인 이런 쪽에 적용을 하면 뭐 그림을 그린다든지 뭐 요즘 뭐 춤추는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이제 하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진짜 이게 여러 사람들이 많이 할수 있는 이런 것에서 이 로봇 제가 테스트하는 이 알고리즘은 가치는 있어요. 어디에 쓰냐면 예를 들면 이겁니다. 개인화 학습이라고 들어봤습니다. 개인화 학습. 뭐냐면 요즘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 하지만 이 학습이 뭐냐면 제조사에서 학습을 시켜요. 그럼 제조사에서 나는 뭐냐면 내 습관하고 다른데 제조사 일방적으로 학습된 걸로 타요. 나중에 되면. 그럼 내가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뭐냐면 내가 원하는 운전 습관하고 여기에 개인화된 학습을 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나중에 이거는 법적 책임 누가 지느냐? 운전자가 지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 자체를 개인화하면 예를 들면 내가 휴대폰을 쓰잖아요. 그럼 휴대폰 쓰는데도 내가 개인화된 어떤 학습 방법, 패턴을 준다. 자, 이렇게 했을 때는 내가 그걸 더 선호하고 제조사에서도 그걸 더 원하는 방향이 될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이 행동 자체가 개인화 학습의 토대가 될 거다.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이 다양하게 어디에 쓰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데이터를 입력을 했을 때 내가 어떤 개인화된 학습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물론 이제 연구하시는 비전 뭐 이런 쪽에서 해도 괜찮겠죠. 또는 뭐 어떤 인터넷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행동 패턴, 뭐 행동 인터넷에 뭐 적용하는 이런 데서도 우리가 이 알고리즘을 뭔가 적용해서 활용할 수도 있을 거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시퀀셜한 데이터 또는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측면에서 아, 이 사람 의도가 뭐고 이 사람 패턴은 뭐다 하는 걸 여기서 이제, 저는 이제 실제 로봇이 움직이는 걸 보여드렸지만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충분히 이런 걸 비즈니스로 적용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따로 더 질문,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따로 더 질문사항이 있으면 일단 내부적으로도 하고 따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